안녕하십니까. 리얼방송 리얼TV의 고민모터스의 양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에서 나온 더뉴 맥스크루즈 디젤 2.2 이륜 파이니스트 에디션 등급의 차량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연식은 17년식인데 그 18년 형식으로 제조가 된 차량이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연식 2018년 연식으로 되어 있고요. 최초 등록 날짜가 2017년 11월 27일 날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사용 연료는 디젤 경유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 및 계기판 상태 양호하고 주행 거리는 연식 대비했을 때 다소 많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행 거리는 82,928km, 83,000 정도 주행을 했고요. 튜닝 이력 없고 특별 이력 없고 용도 변경 있습니다. 렌트 이력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안 찍혀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렌트 이력이 있습니다. 리콜 대상 해당 사항 있음 리콜 이행했습니다. 리콜 다 받은 차량이고요. 사고 이력 보시게 되면 없음, 단순 수리 없음. 예,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동차 세부 상태를 보셨을 때 전체적으로 다 굉장히 양호한 편이고요. 적정 그 오일이나 이런 거다 적정량 다 확인을 했고요. 미세 누유나 불량, 작동 상태 안 되는 것들 전혀 없습니다. 차량 상태 좋고요. 여기 이렇게 차량 상태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쪽에 보시면 차량 경정비 완료가 돼 있는 차량이고요. 엔진, 미션, 신차 AS, 신차 보증 기간, 잔존 차량 잔존 그 잔존 돼 있는 차량입니다. 옵션은 완전 풀옵션 차량이고요. 키는 이렇게 보조 키까지 두 개가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색상은 이게 그 블루 청색이고요. 굉장히 요즘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입니다. 색상이. 그리고 요거 그 운전석 앞바퀴 타이어를 보셨을 때90% 이상 가까이 남아 있고요. 휠 저희가 도장 다 해놨습니다. 메탈크롬 색상 휠로 도장을 해놨어요. 휠 상태 깨끗하고요. 타이어는 거의 뭐새 타이어입니다. 그리고 운전석 뒷바퀴 마찬가지 거의 새 타이어 90% 이상 가까이 남아 있고요. 전체적으로 휠 상태 굉장히 다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게 되면 사이드 스텝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사이드 스텝도 그 따로 장착을 하는 거라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 90% 이상 거의 새 타이어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터레기들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휠그 상태 굉장히 깨끗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조수석 앞바퀴입니다. 조수석 앞바퀴 거의 90% 이상 가까이 남아 있고요. 여기도 새 타이어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마크 보이시죠? 새 타이어라는 그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게 되면 휠 도장 굉장히 깨끗한 상태로 이렇게 예, 그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발 굉장히 다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보시게 되면 그 사이드 스텝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전석 실내 공간입니다. 앞 전경을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그 청색의 이제 색깔의 블루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아, 브라운 시트가. 그 다음에 운전석 앞 문짝 상태 굉장히 깨끗하죠. 이쪽에 보시면 맥스 크루저라고 이렇게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운 이렇게 느낌의 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주유구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쪽에. 그다음에 여기는 JBL 사운드 시스템,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죠. 요 위쪽에 보시면 운전석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요 안쪽 앞좌석 실내 전경이고요. 여기 앞좌석 운전석 그 가죽 상태 보이시나요? 잔주름 없이 굉장히 깨끗하죠. 쿠션 다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 옆에 그 버킷 시트 있는 라인도 가죽 상태 굉장히 좋고요. 굉장히 빵빵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전동 시트 조절 스위치고요. 요거는 진짜 웬만한 옵션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 풀옵션이라고 보셔도 되는 게 이쪽에 보이시나요? 제가 문을 닫았는데 보이시나요? 이쪽에? 네. 오토 앤 스탑 버튼 스위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들 열선, 차선 이탈, 후측반 경고 등, 미끄럼 방지, 그 다음에 언덕, 그 다음에 요거 드라이브 모드 변경 스위치고요. 이거는 이제 그 계기판 조명 밝기 스위치입니다.
다음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핸들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패드 시프트가 SUV에 들어가 있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SUV에도 패드 시프트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핸들 리모컨,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앞에 차간거리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 핸들 리모컨이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 퍼포먼스, 시스템 점검. 네, 이상 없고요. 시스템 시기 알림이 떴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경고 장치들 이런 그 점검 등 다 소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는데 후방 카메라 작동 상태, 네, 어라운드 뷰까지 들어가 있죠. 네,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하이패스 룸밀러 보이시나요? 하이패스 룸밀러, 네, 이쪽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보이시죠 여기? 네, 하이패스 룸밀러. 그 다음에 이게 잘 안 나오네. 자, 네, 거울에 비친 저쪽이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자동으로 잡아서 그래요. 네, 하이패스 룸밀러 블루링크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블랙박스 2 채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각종 오디오 시스템이고요. 여기 밑에는 그 에어컨 공조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양쪽으로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고요. 전자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그 다음에 이거 주차 그 감지 센서, 그 주차 보조 시스템이죠. 그 다음, 이게 주차, 그 주차 보조 주차 감지 센서 그 스위치고요. 여기에 그 주차 보조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게 되면 에어 그 공기 클리닝, 그 공기 클리너라고 그래야 되나, 그 공기 청정기 같이, 예, 그런 이제 그 공기 순환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수납 공간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가족 상태 굉장히 깨끗하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 맥스 크루즈라는 로고가 딱 박혀 있습니다. 순정 가족 시트라는 거죠. 여기 수납 공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일단 제 시동을 끄고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선루프,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파노라마 선루프. 그 다음에 자, 운전석 그 뒤, 운전석 뒷좌석입니다. 운전석 뒷좌석에서 바라본 뒷좌석 실내 공간 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마찬가지, 네, 그 운전석 뒷 문짝이고요. 요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맥스 크루즈라는 이 로고가 박혀 있고요. JBL 사운드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스피커 이렇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가죽, 그 모든 가죽 상태라든지 문짝 상태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뒷좌석 시트, 네, 상태 거의 뭐 앉은 흔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 가죽 상태 굉장히 좋죠.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트렁크, 트렁크를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파워 전동 트렁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네, 파워 전동 트렁크 스위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 트렁크에서 바라본 실내 영상이고요. 이쪽에 들어가시게 되면 양쪽 옆으로 이렇게 에어컨 작동 스위치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여기 컵홀더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7인승입니다. 7인승. 이쪽에 보시면 여기 러기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러기지가 이제 그 암막 커튼 같은 거죠. 뒷좌석에 이제 그 짐을 실으셨을 때 보기가 흉하다 그러면 요거를 위쪽에 이쪽에다가 설치를 하셔서 이렇게 가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소화기가 들어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220볼트, 네, 돼지코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지코. 네, 요거는 이제 뭐 차박이나 캠핑용으로도 굉장히 인기가 좋은 차예요. 맥스 크루즈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게 차량 상태가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파워 전동 트렁크를 다시 문을 닫게 되면 네, 이렇게 문이 닫혔습니다. 그 다음에
조수석. 네, 조수석 뒷 좌석에서 바라본 실내 영상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깨끗함이 영상으로도 이렇게 묻어 나오는데요. 네, 굉장히 깨끗합니다. 제가 봐도. 그 다음에 뒷좌석 그 시트 가죽 상태 쿠션 다 살아있고 가죽 상태 굉장히 좋고요. 이쪽도 마찬가지 가죽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쿠션이 다 살아있고요. 굉장히 깨끗하죠. 요거는 그 뭐 이렇게 닦아내면은 닦아지는 그런 상태고요. 가죽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이쪽에도 타공이 다 되어 있고요. 네. 가죽 상태 좋네요. 그 다음에 요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뒷좌석에는 이렇게 햇빛 가림막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네, 여기 뒷문자 상태 네, 이렇게 깨끗하게 상태가 유지가 되고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JBL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스피커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간단하게 컵홀더라든지 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넣으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햇빛 가림막을 이렇게 네. 이렇게 상태가 뒷좌석도 굉장히 지금 좋은 상태. 그 다음에 조수석 문짝입니다. 조수석 문짝 앞에 앞 조수석 문짝 여기도 마찬가지 가죽 상태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JBL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네, 차량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트 가죽 상태 잔 주름은 조금 있습니다. 이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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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름이 있는데 가죽 쿠션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칼날같이 서 있네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가죽 상태 굉장히 좋고요. 네, 이렇게 가죽이 처지지 않게끔 이렇게 타공이나 이렇게 그 스티치가 이렇게 다 들어가서 가죽을 또 잡아주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편안한 그런 승차감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지금 실내 영상이라든지 이런 그 다 기능을 좀 이렇게 쭉 일목요연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차는 요 차량이에요. 제가 이제 라이트나 전조등이 잘 작동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앞쪽에서 바라보셨을 때 이게 청색이에요. 굉장히 느낌이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요. 이게 안개등하고 실내 뭐 그 전조등이라든지 라이트 그 비상 깜빡이 지금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굉장히 웅장한 그런 느낌이 드는 맥스크루즈라 차량들 뭐 이렇게 캠핑카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사이드미러에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이드 스탬프 있으면은 굉장히 차체가 좀 더 커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뒤에 마찬가지 깜빡이 라이트 다 잘 작동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이쪽 조수석 뒷측면에서 이렇게 바라본 모습이고요. 이쪽에 휠이나 타이어 새거인 그런 상태 타이어 상태 굉장히 좋죠.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도 그 깜빡이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엔진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엔진 상태 소리 굉장히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이렇게 엔진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실내 공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렇게 들으시는 엔진 소리보다는 더욱 웅장한 소리가 들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 끊김 없이 부조 현상 없이 뭐 엔진음이 굉장히 부드럽게 잘 나고 있죠. 네, 오늘 이렇게 보여드린 차량은 현대 자동차에서 나온 더 뉴 맥스크루즈 디젤 2.2 4륜 파이니스트 에디션입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격을
구독자 분들의 한해서 2,620만원까지 제가 드릴 거예요. 2,620만원. 마음에 드신다 싶으시면 바로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올라가자마자 연락이 와서 계약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영상을 시청하시고 마음에 드시면 바로 연락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거나 차량들을 뭐 이렇게 해서 그 잘 이렇게 전달을 받으셨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괜찮고 더 좋은 차량들로 항상 그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네, 관심과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이상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그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